엉이 아버지의 일대기를 그린 슈먼 개그 드라마로 오늘의 이야기 왕눈이 귀 빠진 날 대소동.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어머 나 불에서 이런 재미 쳐쳐쳐 석사 쳐쳐. 웅이 아버지 왜 작년 달력을 들고 있어요? 안 버리고. 2008년에는 진짜 뜻깊은 한 해였어.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어? 근데 여기 이 동글백 이건 뭐예요? 이날은 캐롤 중사가 첫 방송한 날이지. 완전 좋아. 그렇구나. 이 별표, 이 별표는 무슨 날이에요? 야, 이날도 진짜 뜻깊은 날인데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날은 코엑스에서 만화 박람회가 열렸는데 내가 그거 갔다 왔어. 그렇구나. 어? 근데 X 쳐져 있네. 이 X는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내 인생 아주 최악의 날.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내가 아 무슨 날이길래요? 아, 올림픽 특집 강의로 캐롤 중사가 불방했어. 맨날 그놈의 캐롤아 캐롤아 캐롤아. 어디서 그 튀쳐나온 주둥이를 캐롤아 그래. 캐롤아 님이라고 불러. 알았어? 아 근데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이때 왕눈이가 등장하는데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왕눈이 아버지. 이 선글라스는 뭐예요? 오늘은 내 생일이다. 잠깐 내 친구 웅아범이랑 웅어범이 뭔가 이벤트를 해주겠지? 그때까지 난 모른 척 해야지. 왕눈이 아버지 밥 먹었어요? 이것 봐, 벌써부터 생일상 차려주려고. 안 먹었지. 우리도 안 먹었는데 짜장면 사줘요. 뭐 생일날 뭐 짜장면 사줄 수 있지. 어어 시켜. 난 짜장면 먹을 건데 우리 아버지 뭐 먹을래요? 아씨 난 밥 먹었는데. 야 그러면은 그 고추 잡채랑 그 다음에 꽃빵 그 다음에 탕수육 몇 그릇 그 다음에 짜샤이 많이 갖고 오라 그러고 그리고 군만두 서비스 말고 돈 주고 낸다 그래. 알았지? 서비스는 성의가 없어. 그렇게 시켜. 응.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탕수육이랑 고추잡채랑 짜장면이랑 꽃빵이랑 군만두 서비스로 가져오지 마요. 돈 내고 시킬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올 때 짜장이 많이 가져와요. 야 잠깐 끊지 마. 응? 올 때 젓가락 70개요. 아 젓가락을 왜 70개나 시켜요? 별 뜻 없어. 야 내 건? 아이고 왕눈이 아버지 건 안 시켰네. 응? 같이 먹으면 되지. 누가 준대? 가! 이거 몰카 아니야? 이걸 나 왕창 피시게 된 마지막 반전을 주려고. 기다려야지. 식사 왔습니다. 예. 예, 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탕수육, 꽃빵. 야, 젓가락 70개 갖고 왔어? 아, 그리고 뭐 젓가락 70개나 갖다 달라 그래요. 이거 젓가락 하나 비는데? 여기. 너 아직도 안 갔어! 가! 가! 이거 다 왕창 끼지게 한다는 마지막 반전 주려고 그때까지 기다리겠어. 여보세요? 에?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 지금. 사철저철 지금 우리 집에 쳐들어온대요. 아 그래? 야 빨리 짐 싸! 가다 듣고 가다! 야! 어디 가? 언니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좀 봐줘요. 이제 이벤트가 시작되는구나. 아주 기대되는구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수다. 오늘의 주인공 여기 있수다. 이벤트를 시작하지. 이건 뭐야 이거? 어! 이거 생일빵 치고 너무 리얼한데? 야! 뭐야? 케이크 누나 어서 나에게 케이크를 줘. 아 이거 확! 확 케이크를 줘. 어서 케이크. 야 너 잘 들어. 웅아범한테 돈 준비하라고 해. 야! 이벤트 하다 이거 어디 가? 이벤트 끝났나? 2부가 시작됐군. 이번에 어떤 상황인가? 아주 기다리는구나. 아주 기다려. 누구야? 웅아범인가? 내가 복면 쓴다고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지? 가만 있어! 아주 흥미진진하고. 내 케이크를 찾고 있군. 어서 나에게 케이크를 주게나. 어서 케이크를 줘. 뭘 자꾸 내놓으라는 거야? 케이크 누나
야, 어? 너 이 옷 좋아 보인다. 벗어. 이건 무슨 이벤트인가? 빨리 벗어! 오늘 같은 날은 다 벗을 준비도 돼 있지. 어디 한번 제대로 도전해볼까? 렛츠 파티 타임! 아, 예!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렛츠 파티 타임! 아, 예! 집에 왜 불이 다 꺼져 있대? 언니 아버지! 자, 자,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엔 레크레이션이 빠질 수 없죠? 안녕하세요, 레크레이션 강사 웅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추신 분에겐 부의 상징이죠? 흔들 샴푸를 드리겠습니다. 흔들 샴푸! 다들 공감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묵 하나에 500원에 팔고 있는 걸 제가 3개를 먹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요? 1,500원! 탈락! 1,000원을 냈습니다. 왜 1,000원을 내? 꼬챙이를 하나 숨겼거든요? 네가 왜? 저는 재간둥이거든요. 뭐야? 자, 좋습니다. 다음은 왕눈이 아버지 문제 나갑니다. CF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식기세척기는? 탈락! 도덕!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힌트가 없습니다. 정답은? 탈락! 꽈리고추! 맞았는데 늦었어요. 아쉽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아버지 문제입니다. 자, 베트남은 쌀국수가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괜찮아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장조림, 2번 햄, 3번 김, 4번 김치. 정답은? 13번 꼬마돈까스. 정답! 도시 하나 틀리고 맞췄네요. 자, 부의 상징 흔들 샴푸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야, 흔들 샴푸! 더 신선한 문제로 돌아올게요. 완전 부러워. 부럽다. 이거 너 가져. 이걸 왜? 난 학교를 다니지 않아. 이 녀석 괜히 이러면서 은근슬쩍 생일 선물을 주네. 도로 줘. 왜? 우리 형 줄 거. 우리 형 7학년이야. 얘네들 진짜 내 생일을 모르나? 아, 지금이라도 얘기할까? 아, 아니야, 내 생일을 모를 리가 없어. 뭔가 마지막 반전이 있을 거야. 기다리자. 이때 오봉이가 등장하는데. 알았어. 야, 너 오늘 왜 그러냐? 저 이제 맘 잡고 음악 공부하러 가려고요, 저. 네가 무슨 음악 공부야? 전 이제 이 총구석을 떠나 더 넓은 세상, 수원으로 갈 거예요. 그것이 저의 로망이죠? 근데 언니, 리메이크가 뭔지 알아요? 아유, 리메이크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그 예를 들면 이승철 노래를 요즘 소녀시대가 그 아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빠밤, 이런 거. 그게 바로 리메이크의 정확한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리메이크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귀를 와우. 아, 똑대기 열고 들어야 돼? 가보자. 굿모닝 이즈 팬, 구대푸는 이즈 팬. 그게 뭐야?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뭐야?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지 마. 왜? 해골 바가지 나타나. 창문 열지 마. 아니 왜? 지렁이 세 마리. 아, 이거 무서워. 해골 바가지. 이거 다들 내 생일날 왜 그래? 전 이제 그만 음악 공부하러 갈 거예요. 빨리 가. 야, 너 오늘 그 캐릭터 잘못 바꾼 거 같다. 내 생일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역시 난 혼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야 뭐야 니들 내 생일 알았어? 아니 알고 있었죠 빨리 들어요 아 뭐예요 안 불고 빨리 불어요 이렇게 12시간 동안 촛불만 불다 생일이 지났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돼!